왜 안 먹어 설탕은? 알았어, 언니도 먹을 거야. 설탕이 먹어. 자, 아,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언니 오늘 헤라펠리스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아파트에 갔었다. 현관이 막 으리번쩍하고 분수대도 엄청 크고 신분증 맡겨야 들어갈 수 있어. 됐다, 신기하지? 근데 거기 사는 애들이 나랑 동갑인데 언니한테 꼼짝 못해. 내가 걔도 선생이거든. 그러니까 언니 걱정은 안 해도 돼. 설탕이 수술 받고 빨리 나을 생각만 해.